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연세대학교 화학논술 이렇게 준비하자 코너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시험을 4개를 봅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4가지 시험을 보죠. 4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화학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논술을 준비하고자 하면 도대체 이 학교에서 어떻게 문제를 냈는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공부하기 전에 출제 방향을 알아야, 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럼 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게 뭐 어떻게 기준이 쓰겠죠. 그래서 출제 방향을 아는 것이 좋은데,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절대로 다른 내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화학 1, 화학 2에서만 나옵니다. 교과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교과서에서는 다른 내용, 그러니까 공통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막 부각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사전 교과서가 있으면 그 중에서 공통된 부분만 골라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키포인트는 화학 1과 화학 2에서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화학 1에서도 이제 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화학 2에서도 이제 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몰농도에 대해서 또는 몰랄농도 이렇게 농도에 대해서 나오게 됐죠.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화학 1, 2에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일단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공통된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이 화학 1과 화학 2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화학 1, 2가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요.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떤 자습서나 이런 걸 보지 마시고 교과서를 보세요.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심화학습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받게 되면은 문제 이전에 제시문이라는 게 주어질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키워드죠. 힌트죠. 제시문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시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가나, 나라, 마에서 여러 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축약해서 갖다 놓은 것이지만 실제 제시문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이 막 써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제시문이 그냥 제시된 게 아니라 물론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과학이다 보니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게 되면 그걸 증명하는 방식이 20가지가 넘는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화학도 마찬가지로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논리 전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건 제시문이 나오게 되면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출제자가 원하는 것도 그런 것을 원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화학 개념을 설명하는 기본 개념을 파악한다 그랬는데 논술 문제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기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출제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나, 그 다음에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뚫어지게 쳐다보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논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무턱대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 나 이 문제 알아 하면서 막 푸시면 안 됩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 해결 평가 과정을 통한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분석 능력 뭐 이렇게는 말이 쓰여 있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 문제에 물 성급하게 푸시지 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내용을 갖다가 써야 될까,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야 될까라는 내용을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쓰세요.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먼저 설명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동반되는 중요한 내용을 또 설명하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야지. 4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해야지라는 답안을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여기다 살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논술을 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답안을 만들어 놨잖아요. 가답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여기다 세부적인 내용을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어떤 그 원리에 대한 그 화학적 내용을 갖다가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전개를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출제자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최종적인 답이 맞았나 안 맞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이 최종적인 결론에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사용하였고 어떤 식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나갔나 이게 바로 논술의 가장 기본 목표입니다. 연세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내용이죠. 결론보다도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들, 어떤 개념을 사용했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전개를 논리적으로 시켜나갔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반드시 부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과정을 가답안을 먼저 쓰세요. 옆에다 조그맣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살을 붙여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한번 출제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작년에 나왔던 화학 문제입니다. 연세대학교 화학 문제인데 제시문 가 보십시오. 원자핵 발견과 전자의 발견, 그 다음에 원자의 모형 변천 과정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과 관련된 수소 선스펙트럼을 제시하였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딱 나옵니다. 뭐 뒤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것도 축약해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제시문을 보세요. 가 제시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했으니까 다 화학원에서도 나오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원자 러더퍼드가 언제 발견하죠? 톰슨이 전자 발견하죠. 그죠? 그래서 원자 모형이 뭐 맨 처음에 돌턴에서 톰슨 개념으로 갔다가 그다음 러더퍼드의 개념으로 갔다가 나중에 보어 개념으로 갔다가 오비탈 개념으로 이렇게 변천사 원자 모형의 변천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제시문 나에 관련된 거, 보호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스펙트럼이 왜 나오게 되었나? 전자가 아무데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정 궤도상에 에너지 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궤도상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파장에 특정 진동수의 에너지만 방출하거나 흡수하게 되는 거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먼저 생각을 먼저 하세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적용을 해보면은요. 자, 문제 1을 볼게요. 자, 요 한 문제만 할 겁니다. 자, 제시문 가와 나에는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기준한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 언급한 수소의 선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가 제안한 원자 모형을 설명하시오. 또한 보어 모형의 한계를 설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현대 원자 모형을 오비탈에 기초해서 설명하시오. 아, 추가로 한 개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으면 아 이게 한 문제구나 여기에 대해서 기술하게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세 개나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문제를 풀기 전에 번호를 매기세요. 도대체 문제가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꼭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논술하다 보면은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막 황홀감에 빠져가지고 아 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나머지 문제를 안 풀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꼭 쓰세요. 자. 보 원자 모형을 설명하시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제시문 나에서 언급한 수소 선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보호가 제안한 원자 모형을 설명하시오. 이게 1번 문제였죠. 여기까지가 1번.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또한 보호 원자 모형의 한계를 설명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호는 수소만 갖고 스펙트럼 실험을 했었죠. 다른 것들은 다전자 원자, 전자가 두 개 이상인 애들은 어떻게 이게 잘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계점이죠. 아, 이게 두 번째 문제구나. 그래서 번호를 꼭 매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비탈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보완한 현대 원자 모형의 오비탈을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해서 문제가 총 3개입니다. 이렇게 꼭 번호를 매겨놓으세요. 자, 1번 문제만 할게요. 자, 수소 선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가 제안한 원자 모형을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원자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시잖아요. 그건 결론이에요. 그럼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뭘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죠. 어떤 걸 먼저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걸 먼저 하겠는데요. 자, 가시광에 수소 선스펙트럼의 가시광 영역만 표시를 먼저 할 것 같아요. 400에서 700나노미터인데 여기 보게 되면 선이 이렇게 여러분 공부해서 알 거예요. 이렇게 선이 4개가 나타나죠. 왜 다른 곳에서는 안 나타나고 이렇게 특정 에너지를 갖고 있는 파장의 빛만 이렇게 4개 정도밖에 안 나오냐. 이 이유가 무엇일까? 그죠? 자, 보어가 주장한 원자 모형은 여러분 구조를 아시죠? 그죠?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일정한 거리에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트랙이 있다고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스펙트럼, 수소의 선스펙트럼 갖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가시광 영역에서 수소 선스펙트럼 보자고요. 선이 이렇게 4개 나오죠? 왜 선이 다양하게 안 나오고 선이 꼭 4개밖에 안 나올 것인가? 특정 에너지 준이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특정 궤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파장의 빛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토대로 해서 2번 어떻게 써야지? 이렇게 선이 네 개가 나타나는 이유는 특정 에너지 준위를 전자들이 갖고 있다. 전자는 아무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궤도상에서만 돌고 있다. 이런 내용을 피력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원자 모형의 구조를 갖다가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전자들이 원궤도를 돌고 있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을 해야겠죠. 자, 간략하게만 설명했어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간략하게만 설명했는데 여러분한테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거 풀이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보시고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렇게 가답안을 먼저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가 이 순서대로 살을 붙여 여러분이 아는 내용을 살을 붙여 나가셔야 돼요. 살을 붙여 나가시면 이 문장이 바로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실제로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도 결론도 중요하지만은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 어떤 논리적인,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결론에 도달했는가 이 과정을 보는 게 바로 논술 시험입니다. 수능 문제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나왔으면 그냥 문제를 보고서 아, 나 이 문제 알아 하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답을 체크하는데 논술에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게 논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바로 그건데 여러분들 이 과정을 꼭 지키세요. 그러면 문장이 깔끔해질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장이 될 겁니다. 그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